안녕하세요. 하이커스 TV 재준입니다. 지금 여기는 독일산입니다. 야영장을 지나서 백년사로 향하고 있고요. 지금 시간은 6시 35분. 해가 뜨려면 아직 1시간이 남았습니다. 지금 눈이 새벽도에서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데 지금 은근히 좀 쌓였어요. 눈이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. 정말 오랜만에 보는 눈 같아요. 일단 백년사까지 가면 가는 길은 평지라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고요. 백년사부터는 2.4km가 오르막입니다. 여기서 힘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올라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바람은 여기 밑에 쪽이라 불진 않는데 올라가면 바람이 꽤 불 것 같아요. 일단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지금 독일산 향적봉 올라가는 길인데 이제 하늘이 열리고 있어요. 지금 저 위엔 상고대가 진짜 가득합니다. 너무 좋아요. 유튜버 하이커 TV 안녕하세요. 하이커 TV. 야 구독하란 말이야. 구독하고 아이템 만들어내야 돼. 아 여러분 이게 상고대입니다. 아 밤새 새벽까지 내렸거든요 눈이. 지금 그쳤는데 곧 지대가 높아서 상고대로 다 맺혔어요. 오늘 습도가 되게 높았거든요. 나무에 이제 달라붙어서 다 얼었어요. 지금 하늘은 열리락 말락 하고 있고 조금만 가면 정상입니다. 이자. 오케이. 아 너무 멋있어. 너무 힘이 듭니다. 아 거짓말 하지 마. 아, 이제 정사. 다행히 바람은 불지 않고 있고. 상고대 너무 이쁩니다.
향적봉에 놓쳐 있습니다. 정상입니다. 바람 생각보다 안 불어. 자, 서보세요. 다 쓴 거야? 잠깐만. 대피도 내려놨다가 사람도 좀 만나서 대피도에서 아침 겸 점심 먹고 다시 이제 좀 쉬었다가 산업용으로 이동하여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여기는 좀 나갈지 모르겠는데 내려가 보겠습니다. 눈이 와서 상고대가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좋아요. 저기 대피소 보입니다. 여기가 향적봉 대피소입니다.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눈일지도 모르겠네요. 겨울. 요즘 눈이 너무 안 오니까 눈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정말 날을 정말 잘 맞춰서 온 것 같습니다. 아, 도미산에도 눈 보기가 힘들다는 건 뭐 딴 데 말 두 말 할 것도 없겠죠.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사람들하고 같이 오니까 더 좋네요. 인정한 후에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여기가 천국입니다. 형님. 아, 좋다. 날씨 대박이다. 짱 좋아. 아, 이제 식사를 마쳤고요. 다시 이제 향적봉 대피소에서 동염령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. 상고대가 진짜 이쁩니다. 너무 이뻐요. 뭐 이걸로 만족할지도 모르겠네요, 오늘은. 근데 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너무 이쁩니다. 아름답네, 아름다워. 상고대가 너무 이쁘네요. 이래서 더규더규 하는 거죠.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이게 겨울의 백미입니다. 올해 보기 그렇게 힘들었던 장면이에요.
최고죠, 최고. 내가 유명한 덕유평전입니다, 덕유평전. 쓴다 지금. 영상으로나마 대신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. 다소 그냥 하늘이 조금 열렸으면 하는 욕심이 있네요. 하여튼 욕심입니다. 눈이 계속 내리면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미량박씨 미정박씨, 창원에서 온 미정박씨. 서울에서 온 제주처자. 전화기가 된다. 내 건 꺼진 지 오랜데. 그래요? 창, 그 지난 것도 꺼졌었네. 아이폰이 지약이야, 저기. 이 앞이 백원봉인데,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해가 보였다가 다쳤다가 되게 얄밉게 그러네요. 하늘이 좀 열리면 되게 이쁠 텐데. 그래서 발길을 쉽게 못 옮기고 있어요. 좀 시원한 뷰를 보고 싶었는데, 제 마음처럼 하늘이 도와주질 않네요.
있어요 지금. 아 지금 뒤에 한 20명인데. 저는 이제 하산 중이고요. 아마 한 시간 내외로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아요. 아 좋습니다. 산고대가 오늘 최고였습니다. 정말 얼마만에 보는 건지 너무 좋더라고요. 저희는 이제 야영장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지금 진짜 일단 자유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았어요. 향고대도 이뻤고 향고대도 이뻤고 운해도 정말 멋졌어요. 일단 내려가서 개인 정비 좀 하고 텐트 치고 해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일단 야영장에서 다시 올릴 수 있으면 편집본 해서 올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